그런다니까. 이거 땅부터 먹어요. 이거 땅부터 먹어. 아니 다 내비두고 저렇게 채소부터 천연만 먹어. 아유. 오늘 웬일이야? 아유 오늘은 천사네, 천사네. 다 먹고 먹어요. 알았어. 다 먹고. 아니 이걸 뭐 맨 먼저 먹어야 되는데. 근데 풀이 맛있어 자꾸 먹으면 많이 드셔보면 알아요. 그것도 침이 돌아. 제가 보기에는요 별로 식욕이 없는 사람이에요. 그것도 물론 좋지만 다른 것도 같이 먹을 때 더 좋은 거고요. 그걸로 배 채우면 다른 거 안 먹어요. 그거 먹고 과일 먹고 무슨 미스코리아 할 일 있어요 세상에 그렇게 하고 하게. 저기 저희 집은 씨름이에요 정말. 방송에서가 아니라 웃어. 채소 가게 집딸한테 시집 가서 장가 갔어야 돼. 눈 붙여 먹어. 여보, 누가 죽을 저 숟가락, 젓가락으로 먹어. 숟가락 먹는 거지. 지금 이거 죽도 젓가락으로 먹어. 먹고요. 죽도 젓가락. 일부러 생활하셨나? 먹는 게 아니라 우리는 반찬 다 먹어야 되니까. 눈 붙여 먹어. 그 말은 막 근데. 이거는 아니 난 또. 쓴박이 나물이에요. 쓴박이 맞아? 근데 네. 왜 어쩌다 잠깐 조금 더 삶아졌더니. 난 콩나물인 줄 알았어. 난 콩나물인 줄 알았어. 저게 산나물 뿌리예요. 아~ 네. 귀한 건데. 말라 비틀어진 그 뭐냐. 여기 맘마 먹었지? 콩나물 같아서. 시컨 해놓으니까 말라 비틀어진 콩나물 같대. 이런 거는 많이 먹으려면 매운 공전차인데 짜지 않아야 돼. 그거 한번 살아보세요. 진짜 짜증나요. 나는 잘하는 게 요리하는 것밖에 잘하는 게 없는데 전 뭐 집을 잘 치우거나 이런 것도 잘 못하고 음식하는 일만 제가 제일 신이 나는데 그걸 제일 별로 달가워하지 않으니까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거죠. 안 먹으면 관두라죠 뭐. 네. 안 먹으면 관두라고 싶어 진짜. 저거만 드시는구나. 몸에 좋다 그러면 저거만 먹어. 아~ 맛있는 거 원래 뭐, 남자는 다 맛있는 것만 먹어요. 학보다도 거북이보다 더 살 거야. 아, 연어 맛있겠다. 연어 스테이크. 오, 오케이. 아~ 하나도 안 돼. 아, 정말요? 네. 연어다, 연어. 연어다, 연어. 연어다, 연어. 아, 저 군침 돌아요. 아침부터 진짜 이렇게. 드시나? 응? 응? 뭐, 그 위에는 네. 허브? 그나마 풀. 저거 아, 딜, 풀. 네, 딜이라는 걸 제가. 누가 맛있는 거야, 그냥? 응. 채소를 정말 좋아하시는구나. 뭐야? 뭐 하는 거죠? 나 입이 커서 하나 다 써야 돼. 맨날 뜯기는 무슨? 뭔 소리예요? 냅킨 한 장 제가 가져오면 저렇게 야단을 해요. 잘리라고. 아, 반나서 아, 써. 아, 절약, 절약. 도움은 당신이 안 되지. 내가 왜 도움이 안 돼? 이제 제가 오늘도 실수를 한 거예요. 그 사람 보기엔 오늘 언짢은 거예요. 제가 그걸 반을 잘라서 주고 반을 제가 썼으면 기분 좋게 쓰고 그 주머니 넣어가서 우리 애기들이 이제 똥 치우는 데 쓰잖아요. 근데 제가 오늘 생각 없이 그 큰 거 한 장을 다 썼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화가 난 거예요. 기분이 나쁜 거예요. 이게 우리 집 사람은 더럽다고 난리인데 보세요. 이게 다 내가 죽겠어 진짜 저것 때문에. 손 닦고 어? 아, 안 버리시는 손 닦고 일찍 됐잖아. 네, 가져가요. 물에 젖었는데 내 가운에 툭 집어넣으면 말라요. 그래가지고 이렇게 집에 오면 펴가지고 여기 결이 있어요. 반 딱 돼서 집어넣어놔 이렇게. 이렇게 잘라놓은 거예요 여기. 되게 알뜰하시네요. 야.
굉장히 알뜰하시네요. 주머니 지퍼백에 뭐 하는 거 보셨어요? 네. 그 사람이 세상에 나서 휴지를 단 한 통도 사본 일이 없어요. 그 휴지는 저희 아버지가 만드신 거라서 그냥 평생을 스폰서 하셨어요. 그런데도 그렇게 유난을 떨어요. 뭐 친구들이 돈 꿔달라고 그러고 뭐 이런 거는 1등이에요. 돈 빌려주고 못 받은 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. 그러니까 차라리 저는 종이 갖다 버리고 돈 빌려주지 말라는 거죠. 500원 아껴서 5천만 원 날리시는구나. MBTI가 어떻게 되세요? 왜냐면 그거 해볼 것도 없어. 자기야 할 때 앙케이트를 했어. 그 아이디어로 앙케이트를 해서 그때 365 문항을 준 거예요. 365. 따로따로. 우리는 365가지 문항 중에 단 한 개가 안 맞아. 아. 단 한 개가. 성격이 그렇게 다르신데도 어느 부분에 반해서 결혼하신 거예요? 알겠어요. 사람이 깨끗하고 웃으면 그냥 환하고. 그 제 남편의 환자가 제 친구였어요. 그래서 그래요. 그래서 근데 친구 아기를 낳아서 보러 갔다가 이제 그때 저를 보고 저를 보는 표정이 좋더래요. 그래서 소개시켜줄까요? 제 친구인데 이렇게 된 거래요. 저희 1년 동안 연애했거든요, 선생님. 단 한 번을 싸워본 적이 없어요, 연애할 때. 1년 동안 왜 그래? 이런 말 한마디를 안 했어요, 선생님. 그랬더니 신혼여행간 그날부터 묘기대행진을 하기 시작하는데요. 완전히 어찌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. 일어나면 푸드득거리지 말래. 가만히 좀 있으래. 서랍을 열면 닫을 줄 몰라요. 꺼내면 제자리 놓을 줄 몰라요. 저는 이게 아기가 안 맞으면 불안해 못 사는데. 너무 정말 달랐구나. 너무 다른 거예요. 너무 반대셔가지고 결혼하고 나서 힘드셨겠어요. 결혼하고 나서는 그 다음 날부터 힘들던데. 그 다음 너무 날부터? 반대여서. 너무 반대여서. 숨을 보면 그렇게 시원해 내가. 저쪽은 그냥 노골적으로 숨을 보잖아. 네. 근데 나는 노골적으로는 못 봐. 대리만족을 느끼면서 저 친구는 누굴까 하고 더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그러면서 그게 아마 나 아닌 누구도 그런 걸로 굉장히 친근감을 느낄 거야. 그렇긴 하지만 이제 조금 더 저는 꾸중하는 분도 많으셨어요. 지나가면 등짝을 탁 때리면서 어머. 신랑 욕도 대강 좀 하라고. 심지어 어떤 분은 나한테 세상에 생긴 것도 우악스럽게 생겨가지고 난 그때 우악스럽다는 표현을 그때 처음 들었어요. 야, 좀 그렇게 그래서 눈물을 퐁퐁 흘리고 온 적도 있었어요. 아유, 상처받지 마세요, 선생님. 아유, 뭐 이제 너무 그렇게 치부가 되는 거는 얘기하지 말아라. 맞아요. 그러긴 하지. 근데 길에다 버리고 가고 뭐 이런 얘기는 할 수 있지. 선생님 정말 그때 그죠? 걸어갈 수 없는 데다가 버리고 간 거는 그리고 이혼 안 찾았다는 거는 이혼감이야. 아, 어떻게 돌아오셨어요? 근데 그날은 그 선산에다 저를 버리고 간 날은 마침 제가 한두 시간인가 이렇게 걸어가다가 택시가 하나 들어왔어요. 이제 어두워두간 내 집에 가서 드릴게요. 막 이렇게 설명을 해가지고 가니까 애들 말이 그래. 아빠가 오다가 서서 뒤돌아보고 오다가 서서 뒤돌아보고 그러더래요. 가긴 가놓고 이제 나 죽었다 싶으더래요. 자기 나중에 말이. 근데 다시 돌아갈 순 없어서 천천히 운전했대. 가니까 같이 들어오더라고. 전 한 두 시간쯤 걸어갔었는데. 어머 잔인하다. 그래도 그런 중간에 어떻게 들이대고 다 이러면 될 걸. 아우 그럴 용기도 없는 맹추인 거죠. 어머야. 성질이 정말 같아서. 아우 정말 선생님. 왜 이렇게 빡끈하는 거 있잖아요. 팍 하면 이 정신을 못 차리게 하고 팍 까버리고. 이러는 거예요, 선생님. 근데 그게요, 내림이에요, 내림. 그건 있지. 우리 시어머니가 저랑 시장 갔다가 그때 옛날에 다 들고 와야 되잖아요, 선생님. 그러니까 막 그때 쪽파를 김장한다고 쪽파 20단을 사서 저는 엮고 어머니는 대파를 몇 단 들고 이제 막 걸어오는데 어머니가 뭐라고 하길래 제가 말을 뻔세로 없이 했던지 무겁고 신경질 나니까 그랬더니 어머니가 저를 바라잔 말도 없이 대파를 놓고는 가시는 거예요. 그때는 제가 그 대파를 이렇게 끌어안고 눈물을 펑펑 흘리고 왔었거든요. 근데 집을 그때는 못 찾았어요. 제가 거기 제가 어디가 어딘지 모르잖아요. 네, 모르겠는 거예요. 그래도 어떻게 한 시간 헤맸던 것 같아. 어머 그러더니 그런 DNA도 살아있긴 한가 봐요, 선생님. 그러네. 고작이라 하는 것 같긴 한데 네. 40년을 이렇게 맛있는 거 해드렸는데 어? 그거 고마워할 줄 모르고 당신 누구랑 살고 싶다 그랬지? 미인하고 살고 싶다 그러셨다며요. 아니 난 있는 대로 해도 돼요. 아니 난 있는 대로 해도 돼요.
이야 진짜. 네 그렇게 얘기해요. 네. 이야. 네. 다음 생에는 꼭 그렇게 나시라고. 제가 밥을 안 했으면요 아마 이혼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, 선생님. 어, 네. 왜냐면 아무리 싸워도 네. 들어올 사람 밥은 해야 되잖아요. 근데 네. 그리고 이 아빠는 표고버섯 넣는 걸 좋아하는데 제가 표고를 쓸어서 넣고 있으면서 그걸 미워하지 않고 하고 있더라고요. 어느 날 보니까 그래서 내가 아 내가 아직도 이 사람과 함께 하고 있구나. 그래서 그 음식을 하면서 내가 이제 갖다 놓으면서 으유 먹고 입이나 대어라 막 이렇게 하면서도 그걸 다 먹기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. 그래, 애들도 엄마 엄마는 맛있어 이렇게 맨날 얘기를 하고 이 아빠도 저하고 싸우면 저하고 화해하는 방법이 누구 데려오는 거예요.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구애가 안 죽겠는데 사람들이 오면 또 밥 해줘야 되니까 궁뎅이 흔들고 막 가서 하다 보면 또 그냥 화해가 되는 거예요. 40년이니까 4만 4천 끼에서 그중에 반뚝 잘라 2만 2천 끼 먹지 않았을까요? 근데 너무 재밌죠? 그 2만 2천 끼를 먹었다면 아마 저희는 초반에 만 끼니 정도는 서로 눈물밥이었을 거예요. 밥 먹다가 그냥 밥상머리에서 싸운 적도 있었고 밥상머리에 서로 공격하는 적도 많았지만 요즘의 밥상은 옛날처럼 그렇게 반찬이 많이 없어도 기다려주는 밥상에 아 혼자 먹기 싫은데 빨리 오지. 응, 얼른 너무 좋은데 날 추운데 빨리 와서 이 밥 먹지. 그런 밥 친구 같아요. 그러니까 밥 친구니까 내가 반찬이야. 네, 그러니까 잘 지은 갓 지은 밥도 반찬 없이는 소용 없는 거니까, 네, 저희는 밥 친구네요. 있잖아요, 있잖아요. 제가 요리 선생 대판 싸움을 하고 너는 할 줄 아는 게 뭐냐고 저보고 난리를 쳐서 정말. 그날 밤을 울고 불고 혼자 그래. 내가 이렇게 보잘 것이 없어. 내가 이렇게 형편없어. 이렇게 생각하는데 선생님 저는 진짜 제 머릿속에요. 설마 내가 재주 없겠어? 이렇게 생각하고 보니까 제가 음식을 너무 잘하는 사람인 거죠. 저희 시아버님도 미나니는 좋겠다. 우리 어머니가 진짜 솜씨가 없었거든요. 좋겠다. 맨날 네 뜨신 밥 얻어먹고. 그래서 아버님이 저를 부러워하셨어요. 제가 전 재산이 그때 27만 원이 있었어요. 거기서 11만 원이 저의 장사 미천이었었어요. 어, 네, 네. 그래서 제가 첫 수업을 하고 번 게 35만 원이었었어요. 제가 이렇게 돈을 줬잖아요. 네. 여보 써 이거. 써. 오. 근데 그때 저한테 맨날 가계부 쓰라고 그랬어요. 그래서 제가 가계부 써? 그게 아꼈어? 그랬더니 그날부터 애들 내가 볼 테니까 빨리 자, 빨리 자. 이렇게 시작한 요리 선생인 거죠. 어. 근데 35만 원 받고 그렇게 태도가 돌변할 수가 있어요? 아예 그 순간만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본 거죠. 집에 온 거예요. 그래서 제가 돈을 또 줬어요. 그랬더니 세상에 그날부터는 청소기도 돌리고요. 오, 신분이 달라졌어요. 내가 얼마나 치사한지 말도 못해. 내가 그때 우리 고소 선생님 심정을 너무 잘 알아요. 잘 알고 그거는 당연한 거 잘 모셔야지요. 제가 이제 이 아내한테 큰 소리 칠 수 있는 게 네. 자기 하는 일을 다 도와줬어요. 네. 회방론적이 없어요. 아, 그건 아주. 아, 예. 새벽에라도 아무리 그 전날 술이 만취가 돼서 와도 제가 5시 새벽 시장을 가니까 꼭 같이 가. 왜냐면 아, 그 시장이 차대줄 데가 없잖아요. 차대줄 데가. 왜 근데 그런 얘기 널리 하세요. 왜 다른 얘기만 널리 하세요. 네. 그런 얘기는 왜 자꾸 까먹어지죠. 혼자 여기까지 오신 게 아니네요. 네. 보니까. 네? 이 사람은 요새 자꾸 이제 뭐 얘기하면은 마누라 자랑한다 그러는데 일관되게 내가 생각하는 게 있어요. 하여튼 네. 자기 그 의지 목표 네. 세운 거 끝까지 이루는 사람.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좀 널리 하세요. 예, 앞으로 널리 할게요. 근데 두 분이 굉장히 잘, 이런 말씀 드리기 정말 죄송하지만 너무 잘 어울리고 너무 좋아 보이는 게 만약에 그렇지 않은 신분 만났으면 아마 재미없으셨을 맞아요. 것 같아요. 저희 아버지가 그러셨어요. 네. 너는 저렇게 고수방 잘 만났다고 네. 그러면서도 참 하느님 눈 밝으시다고 맨날 그렇게 저렇게 짝을 맞춰놨다고 네. 눈 밝으시다고 맨날 그러셨는데 제가 이게 참 안 헤어지고 살길 잘했다고 지금도 생각을 하는 게요.
어느 날 강아지를 키우면서요. 우리 꽃잎이 있잖아요. 걔는 네. 오로지 아빠 강아지거든요. 제가 있으면 제 옆에 근처도 안 와요. 걔는 아빠만 있으면 그냥 난리를 치는 강아지인데 아침에 출근할 때 제가 요만하잖아요. 1.몇 킬로인데 걔를 안아서 뽀뽀하고 가면 되잖아요. 근데 걔를 꼭 놔두고 엎드려서 뽀뽀를 하는 거예요. 단 한 번도 제 눈높이에 맞춰서 그런 행위를 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사람이 그렇게 강아지한테 뽀뽀를 하는 거예요.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맞아요. 정말 사랑이 없는 사람이구나 생각했던 사람이 아, 아니구나. 우리 꽃잎이한테 하는 걸 보면 그럼. 사랑이 있는 걸 내가 손을 탁 오므렸으면 내가 받았을 텐데 내가 이렇게 벌리고 있었구나. 이게 흘러버리고 없는 이제 거구나. 이제 그런 깨달음이라도 이제 있으신 네. 거 보니까 굉장히 지혜로워지신 거잖아요. 그러니까. 아니, 내가 평소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야. 당신에 그렇죠. 대해서. 맞아. 고백이에요, 이거. 네. 고백하시네. 아니, 왜냐면은 저는 그럴 수도 있지. 안 주고 아끼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. 그래도 같이. 저기 지금이나 그때나 같은데 이제 태도는 좀 옛날보다 훨씬 덜 날카로웠기 때문에 저긴데 이 사람이 지금 깨달은 거예요. 뒤늦게? 아마 조금씩. 근데 뭘 깨달아. 당신 말이야 당신. 아니 당신 말이야. 그냥 내가 뭘 깨달아. 당신이 늙어서 기운이 빠질 거지. 아니 난 참네. 아유 진짜.